자, 여러분, 이제 351페이지 6번 이하를 살펴들어가도록 하죠. 6번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 내용이 나오죠. 이 등이 나오는데 정비 예정 구역을 내포하고 있어요. 해제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야, 이 정비구역 또 예정구역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풀어나가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죠. 정비예정구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아직 정식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하겠다라고 정비예정구역을 밝혀주죠. 정비 예정 구역인 그런 지역도 때로는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해 놓을 수 있죠.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이런 걸 제한할 수가 있죠. 이런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정비 구역 지정일이 도래했다면 빨리빨리 지정해서 사업을 진천하면 되는데,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일이건만, 그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예정구역 풀어줘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세 자니까 3년이다. 이렇게. 예정일이 세 자니까 3년이다. 이 수치를 기하는 시험 공부예요. 만약 예정일부터 3년에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했다 합시다. 이 장소에 대하여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또 7가지 행위가 제한되죠. 관공, 토토, 토물주.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소인데 여기에서 자, 재개발 사업하겠다. 아니면 여기는 재건축하겠다라고 지정을 했다 합시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이동을 소자가요. 20명 미만이다. 아니면 20명 이상이다. 20명 미만이면요, 이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정비 사업조합,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죠. 이때 만약 토지등록 소유자가 20명 미만이어가지고요, 조합 안 만들고 이자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 시로부터 늦어도 5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장구청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년이네요. 만약 이거 안 했다 그러면 이 구역을 해제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박스 안에 8번이 되겠습니다. 8번을 좀잘 받으세요. 5년이다, 이거. 5년이다. 근데 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내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하려고 한다. 그때는 조합을 만든 절차를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이 정비를 지정하셨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 늦어도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취지를 구성해서 승인 신청해라. 만약 2년에 승인하자면 이 구역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2년. 만약 2년에 승인 받아갔다 그러면 취내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역시 승인 떨어지고 나서 2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에 조합세를 민가신청하자면 이 구역 해제벌이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2년에 인가신청했다 합시다. 인가신청해서 인가받고 등기치면 조합 만들어지죠. 그래 조합이 시행령 나왔다. 조합 너는 인가받는 날부터 늦어도 이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3년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3년에 해야지 안 하면 이 구역 해제벌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하나하나 받으세요. 2년, 2년, 3년. 그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5번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조합세를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구성하지 않았냐. 이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조합세를 인가권자죠.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그 사업을 지원한다. 이걸 공공지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의 지원하에 사업을 전개한다 그러면 추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토지등록수자가 직접 조합세를 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한테 들고 가면 돼. 그때 인가신청은 3년 이내 해라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인가시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버리라 이거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나옵니다. 3번. 3번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3번 받으시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이 안에 있는 토동호 소재가 조합 만들어서 하죠. 재건축 정비 사업자. 조합 만들어서 할 때 똑같아. 여기하고. 조합 만들어서 할 때하고. 있죠. 그래, 추인의 승인 2년에 해라, 그 차에 해제버린다. 승인 떨었다면 2년에 조합세 민가 신청해라, 그 차에 해제한다. 인가 떨었다면 3년에 조합 매체에서 사업세 민가 신청해라, 그 차에 해제하겠다. 이렇게.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모셔서 352페이지.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만약 이걸 해제해버렸다 합시다. 그럼 해제 효과 나오죠. 동그라미 1번. 해제가 돼버리면 정비구역 지정 기준 후 상태로 다시 환원된 걸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밑에 공공재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나와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가로 3번을 좀 봐주세요. 가로 3번. 이 공공재개발사업 정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이 들어가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의는 신청부터 30일에 완료를 해야 하고요. 30일에 심의 완료가 어렵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심의기간을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가로 4번, 5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이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고시가 됐다면 그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정시로 정비구역을 지어야 되냐? 2년. 만약 2년에 지정되지 않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구역은 1회 하나 1년을 보면서 정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가로 5번.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다면 그날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시행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의 해제를 해야 된다. 이 지정권자는 이 장소에 대한 지정을 연장할 수도 있죠. 1회 하나여 1년을 보면서 읽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이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할 때만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게 돼요.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합니다. 위반을 하기 전에.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좀 몇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안전진단은 누가 총대목을 실시하느냐.
이방권자, 정비기 이방권자. 그때 안전단을 실시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하느냐? 정비 기본기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만들기 전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위반하기 위해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 동의서 확보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받아서 실시를 해줘요. 박스 안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 수치는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두시고 이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돈 주고 맡겼다. 그때 그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원칙은 이방권자인 뭐 시장군수 이네들이 정비기금이라는 것을 정립해가지고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그 정비기금을 가지고 진단할 때 비용으로 줍니다.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요청이 있게 되면 요청한 자에게 해준다 만다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그 기간은 30일에 안전화 실시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것. 자,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하자라고 결정했다면 전문기관에 돈 주고 의뢰서 맡겨가지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다, 건축물. 건축물이지 주택으로 한정한다면 틀려요. 그리고 353페이지 2번의 가로 1, 2, 3, 4, 어느 쪽 5번까지 이 다섯 개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다는 것. 첫째, 붕괴된 것. 둘째, 사용금지를 해서 바로 사용 못하게 막아놓은 것. 그것도 이방권자가 하지 마라고 인정해 준 것. 자, 그 다음에 노블랑 건축물 수에 그 충족되고 잔여 건축물이 나왔다. 그러면 잔여 건축물도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지임도로 같은 도로 기반서 설치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어차피 부셔야 되니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안전진단해급만 등급이 D급, E급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바로 부셔야 되니까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6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하자라고 결정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한다. 안전진단 결과 하나, 도시계획 둘, 지역권 셋,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 결정한다. 이거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통과. 자, 355페이지. 그 4번, 제일 밑에 줄 4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내 다음자에게 동의부 해당할 걸 서면으로 촉구하게 되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또 시장 운수 등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 이네들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기에 바로 매도 청구를 당합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그 사람들한테 정말 끝까지 반대할 거냐 라고 해답을 촉구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 오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에 떨어지면 그자들 것 종전가가 싹 확정됩니다. 그러면 종전가가 확정됨으로써 오 내가 이 정도의 종전가가 확정됐다. 분양시행에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 분양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 있는 날부터 30일 내 다시 한번 동의 여부를 해답해 주라 라고 서면을 촉구하게 되죠. 촉구하고 나서 2개월 기다립니다. 2개월 이내에 답이 올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답이 아예 안 왔다. 그러면은 그자는 반대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러 가는데요. 그때 해답 촉구 받고 나서 2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2개월이 만료되면
그날부터 이견에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 청구 대상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애당초부터 토지만 딸랑 소유한 자, 재건축 사업장에 건축물만 딸랑 소유한 자, 이런 자들은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해답을 촉구했는데 끝까지 응답 없이 반대한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을 분양받지 못해요. 그래서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5번 지분형 주택이 나옵니다. 이 지분형 주택은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이자가 추진을 한다.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이런 공적 주체가 사업을 해요. 토지, 주택공사 등은 지방공사를 내재하고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약조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합니다. 이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장 안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계시고 주택도 없어. 그리고 나무 땅에다 건물만 조그마한 가지고 계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아무튼 콩 많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큰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받아가라 그러면 분담금 낼 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집을 만들어서 분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분형 주택이라고 해요. 이때 지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했던 토지 주택공사 등이 뭐 공유 지분을 2분을 갖고 없는 그 원주민들이 절반만 사가죠. 그러면 이게 3억짜리 나가면 절반만 내면 1억 5천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부담금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것이 지분형 주택입니다. 이때 이 원주민하고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사면 남은 지분도 사들일 수 있겠죠. 돈 벌어서. 그러면 자기 것이 온전히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분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지분주택은 커야 되냐? 아니에요. 전용면적이 60정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60. 자, 지분주택이 가지고 시행자와 토지 주택공사 등 경우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인 이 토지 도생과 토지 주택공사 등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주택이 지분주택인데 이런 지분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정도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고 공동 소유가는 취득 하나부터 10년에 보면서 시행자가 제한한 기간을 한다. 그러면 이 지분형 주택의 분양 대상은 누구냐? 가나 다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다부터 올라갈까? 이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다른 뜻 전혀 없는 사람. 나, 그 정비구역의 세대주로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 가, 정년에 소유하였던 토지 건축물 가격이 전용면적 60주택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콩마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주택이 지분주택이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이 재개발 임대택의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전환 공급해가지고요. 여기가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있다. 이 시행자는 의무로 임대택을 일정 비율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없는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임대택을 건설에 공급해 나가야 돼요. 그의 시행자가 임대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면 지가 관리한 게 아니라 이 시행자 뭐 조합이다 그러면 지가 관리한 게 아니라 법정된 자에게 이거 사가세요라고 요구해요. 누구한테 받아가도록 하냐?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또 허니 주택공사들한테 이거 팔아 사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자들이 돈 주고 사와요. 그걸 재개발 임대주택을 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해요. 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넘겨받았던 이런 자들은 이 주택을 바로 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주택만 온전하게 우리한테 분양해서 파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넘겨준다.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임대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요구하면 재개발 임대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을 해주느냐. 동그라미 1번. 여기 안에 세입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건축물 없는 자,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만 있고 토지는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재개발 임대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좀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하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6-1번 읽어두세요. 6-2번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보장되냐? 이 주택만 딸랑 분양받았던 사람들, 토지는 자기 거 아니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보장해라 이렇게 했어요. 40년 살고도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들이 야 우리 더 연장받아 살자 라고 75% 이상 요구하면 다시 갱신돼서 또 40년 보장. 이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도로 간주가 된다는 것 받으십시오. 358페이지 정비사업의 비교 나와 있죠.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크게 주관경 개선사업 넘어가서 보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에 나와 있죠. 이 시행자들 여러분은 특히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잘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 먼저 재개발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그 재개발 정비관의 토지 등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안 만들고 이 안에 있는 토지 등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0명 이상이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돼야 되죠. 그런데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가요 절대 시행돼야 될 수 없고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돼야 된다. 차이점을 꼭 구분하십시오. 이때 이 단도로 사업을 하게 되는 이자들 필요하면 돈 많은 자들하고 같이 엮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사업 시행이라고 하죠. 공동사업 시행. 공동사업을 시행할 때는 비용도 같이 내요. 이익이랑 같이 나누죠. 그래서 공동 시행할 때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중요해요.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토지등 소유자 지내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공동 시행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과반수. 조합은 얼마의 조합은 동의받아야 되냐? 과반수. 조합은 얼마의 동의받아야 되냐? 과반수. 누가 공동시행할 수 있냐? 읽어두시면 돼.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민간비 건설자, 등록사업자, 뭐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은 뭐 신탁자 있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재건축 사업의 공동시행자는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나오지만
한국 부동산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 통과하고요. 359페이지 이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꼭 함정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꼭 한 번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한 정리가 필요하다.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것부터 체크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재건축 사업의 시행방법 뭐가 있지? 오, 하나밖에 없다. 뭔데? 바로 이 정비구역,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관에서 분양신청 해가지고 분양신청이 들어왔다. 그거 현황을 지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짜죠.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죠.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시장구서한테 인가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되죠.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환지 방법 안 돼요. 꼭 알아셔야 돼요. 그래 이 관리처분계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고 싶으면 아무데서나 할 수 없고 이 땅이 준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때만 가능하다. 오피텔이. 이때 오피텔은 이 사업장에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 전체 연벽 대비 오피텔은 100분의 30 이하만 허용한다. 오피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이야.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딱 정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일 때만 오피텔까지 건설 공급 가능. 오피텔의 연면적은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축물 전체 연면 대비 100분의 30여만 허용한다. 그리고 땅만 밀어서 주는 환지 공급 안 된다. 혼용 방법도 안 된다. 오직 관리처분 계획이다. 받으시고. 재개발. 재개발은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을 분양신청 받아서 수립해가서 시장구서한테 인가받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관에서 이 관리처분에 따라 이 재개발한 것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상가를 공장을 만들어서 그 건설 공부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묶어서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인가받아 확정했던 이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그리고 땅만 구역 정리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걸 환지 공법을 하죠. 그러나 혼용 방법 안 됩니다. 꼭 알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사업. 이건 다섯 가지가 있죠. 특히 이 주거환경 사업도 바로 관리처분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관리처분에 따라 여기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만 건설 공부할 수 있죠. 오피스텔은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혼용 방법도 됩니다. 혼용 방법은 유일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가능하다 이거 아세요? 그래 그 구역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한 정비가 있다 그러면 그 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해 버려. 수용해서 다 밀어버리고 주택을 만들어서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동생한테 우선 공급.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땅을 예쁘게 구역 정해서 주는 환지 공급 방법.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생 소재 있죠. 그리고 이 지역에 그 시장수 등 있죠. 이 주거환경 개사업은 시장 군수 등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죠. 그 시행자가 이 빈민초 다동네 정비 기반설 및 공동 이용수를 새로 설치 확정해주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이런 방법도 있죠. 그리고
수용 방법 있고 환지 방법 있고 가르침 계획 방법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60페이지 정비사업 종류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게 있죠. 이 세 가지 보다 반드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지 밖에서 하는 게 아니다. 세 가지 중 조합을 설립할 일이 없는 것은 주관계획사업이다. 왜? 시장수 등이 사업을 해주니까. 그러나 재개발은 조합을 만드는 것이 원치만 토지농업소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조합을 그때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건축할 때는 조합 설립부가 강제된다. 매도축은 재건축만 가능하다. 안전나시도 재건축만 적용한다. 조합의 자격증을 아셔야 되죠? 자, 이 재개발 정비사업을 취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할까요? 조합. 재건축도 조합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죠. 이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때 조합은 누가 되냐? 이렇게 재개발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합법적으로 탄생됐다, 설립됐다 그러면 조합은 조합원이 누가 되냐? 정비구역 안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의무적으로 조합이 된다. 누구?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지상권자, 이 자들이 다 의무적 강제로 접어야 된다. 다만 조합원 중에서 다음에 답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분양 대상이 제외된 자 있죠. 누구?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이 제외된다 이거죠. 자, 재건축 조합 만들었다. 누가 접으면 되냐? 조합 만들어졌을 때 조합에 동의한 자,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자만 접으면 되죠. 동의한 자가 누구냐? 이 안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점유 되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매도 청구당해서 쫓겨납니다. 돈 받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하죠. 그런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점유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나대지로 가지고 있다. 그 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어요. 남의 토지에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도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될수 없어요. 건축물하고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리도 조합 설립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다 매도 청구당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 토지등록소의 범위를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읽어두시고요. 자,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그 조합원으로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하고 나가버렸다. 그걸 승계책에 든 자가 나다. 그러면 나는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권리자는 종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물을 내가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 종전 권리자가 조합비를 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내가 승계하니까 내가 조합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행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시행자도 전 시행자의 모든 권리물을 자기가 법적으로 승계하니까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자, 그거 잘 봐두시고요. 자, 361페이지.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등기, 소유권 보호등기 2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자에게 되어 있죠. 자, 이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이런 것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등록소유자 하죠. 이때 이 자들이 그 사업차, 바로 건축을 받는다. 그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보호등기 2등기를 친다. 그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돼요. 법적으로. 사면 매입했다. 끝냈다. 마칠필. 증서 줍니다. 이걸 매입필증이라고 해요. 매입필증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은 이런 사업자 건축 받는다, 등기 친다, 그때는
이 금택채권 매입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 필요 없냐? 주관경 개선사. 왜? 주관경 개선사면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은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등하고 토지, 주택공사 등이 하죠. 그러니까 이네들한테 그 채권 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사업 할 때는 채권 매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가? 주관경사 꼭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 임시거주 상권출을 꼭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이 두 개 있다. 여기요.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시 내가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자 세입자라는 주거 안전을 위해서 임시거주출을 꼭 취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러나 재건축 사업할 때는 그런 의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그 의무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 것, 지자체 것, 개인의 토지, 공공단체 것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국가 지자체는 바로 사용시키는 사람이 거절 못하고 빌려주고 사용료 대비로 면제해서 공제를 줘야 됩니다. 다만 사용시키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미 제3자에게 매각했다. 매매가 체결했다. 매각하려고. 제3자의 사용화가 내려버렸다. 또 이미 사용계획 확정된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 거, 개인 것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시 사용했다면 손실배상할 때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는 것 봐주시면 되고, 사업이 다 끝나면 이제 원상 복귀해야 되는데요. 며칠 내에 원상 복귀해서 회복시켜줘야 하냐? 바로 30일 내에 깨끗이 철거하고 원상 회복 조치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마치고요. 362페이지 정비사업 조합은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